대구시교육청이 2020 학부모 자녀교육 가이드북을 발간해 배부했습니다. 경북여고가 학교 공방을 활용한 급식실 칸막이 부품을 자체 제작해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대구 학생문화센터가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 교육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구 교육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배우며 함께 성장해가는 대구 미래역량 교육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한 최신 정보가 담긴 2020 학부모 자녀교육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가이드북은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교육 등 총 7종으로 학교나 유치원을 통해 배부되며 학교 급별로 달라진 학교 생활을 안내하고 교육정책과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매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과 지침 등을 교육 부분이나 또 행정 부분이나 또 안전 이런 부분에서 계속 수정하고 보완한 내용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항상 가까운 곳에 두시고 펼쳐보신다면 자녀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당초 3월 초에 학부모들에게 배부할 예정이었으나 개학 연기로 우선 가이드북을 집필한 교원들이 강사로 참여한 신입생을 위한 학부모 가이드 동영상을 제작해 학교 홈페이지 서비스 앱을 통해 학부모에게 제공했습니다. 또 신입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유튜브 채널 대구 학부모 교육에 접속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북여고가 학교 공방을 활용한 급식실 칸막이 부품을 자체 제작해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경북여고는 등교 개학 시 식사시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급식실 탁자에 교직원이 직접 제작한 부품을 이용한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급식실 자리에는 모든 학생들이 옆에 앉는 것은 위험하니까 거리를 두기 위해서 한 자리 건너 한 명씩 앉을 수 있도록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경북여고는 급식실 탁자 크기에 맞는 칸막이 부품을 만들고자 3D 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등의 공작기계가 구축된 교내 상상제작소 백합공방을 활용해 제작에 나섰습니다. 부품들은 급식실 탁자에 여러 차례 모델링해보고 기본 모델을 제작한 후 학생들의 안전에 적합한지 직접 가설치, 문제점을 보완해 다시 제작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식판에 부딪혀도 깨지지 않고 반복해서 청소나 소독을 해도 괜찮은 습기에 강한 재질로 준비했습니다. 모서리 보호대 등 부품을 자체 제작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경북여고는 자체 제작을 통해 안전하면서도 급식실 탁자 크기에 딱 맞는 부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며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대구 학생문화센터가 기획전시 청춘 만개를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에 희망과 위로가 될 기획전시 청춘 만개가 지난 14일부터 대구 학생문화센터 2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회화, 조소, 설치미술 분야 등 대구 경북 유명 작가 19명이 참여해 시각적으로 신선하고 젊음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청춘 만개라는 뜻은 봄날에 활짝 핀 청춘이란 뜻입니다. 꽃이 활짝 핀 봄이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작가분들이 전시를 통해서라도 학생들과 시민들이 예술의 향기를 느끼고 마음의 위안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기꺼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대구 학생문화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전시도 함께 운영 중이며 전시장 전경과 상세한 작품 모습, 도슨트의 친절한 설명이 담긴 영상을 집에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전시는 5월 15일까지 사전 방문 예약 후 관람 가능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답답하지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조금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민들레와 냉이 심호섭님. 민들레가 팔 벌리며 외쳤다. 내 팔만큼 나의 땅.
냉이도 팔 벌리며 외쳤다. 내 팔만큼 나했다. 씨앗들이 익었다. 어디로 날아갈까? 그래, 같이 살자. 민들레와 냉이 씨앗 담장 아래 함께 내려앉는다. 벌판에 핀 꽃들이 저마다 다르듯이 어린이 여러분들의 꿈과 재능도 저마다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오색 빛깔 다양한 꿈들이 저마다의 색과 향기를 띠고 피어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 미래역량 교육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